빵 터졌어요가 제목입니다. 안 터지기만 해봐. 씨. 인터넷으로 속옷을 구입했어요. 일단은 재밌을 것 같은데. 이틀 뒤 택배 아저씨가 가져오신 속옷을 펴보니 어라? 브래지어만 온 거예요. 인터넷 사진에는 브라와 팬티가 같이 있었거든요. 상담원한테 전화를 걸었죠. 네네, 무엇을 드릴까요 고객님? 제가 좀 전에 물건을 받았는데요. 왜 팬티가 안 왔죠? 브래지어만 왔어요. 네, 그건 브래지어만 가는 상품이에요 고객님. 어? 모델은 브라 팬티 다 입었는데요?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고객님, 그럼 팬티는 벗겨놓고 찍나요? 그건 브라만 파는 상품입니다 고객님. 아, 모델 입장도 있잖아요. 아, 모델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전화 끊고 빵 터졌어요. 어, 예, 그러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요. 요즘 한창 취업 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 여기저기 면접 보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는데 정장이 한 벌밖에 없어서 직장 다니는 선배한테 빌리기로 했어요. 문자를 보냈죠. 형 정장 많죠? 그런데 빨리 쓰느라 정장에 장의 이응 받침을 빼먹은 겁니다. 형 정 많죠? 잘못 보낸 줄도 몰랐던 저와 황당한 문자를 받아든 선배의 엇나간 대화. 완전 많지. 10만 원이요. 다음 나 좀 빌려줘요. 10만 원 나. 금방 있을 때가 있어서요. 나 이런 부류의 글이 너무 좋아. 나 10만 원. 급하게 쓸 때가 있었어요. 말하면 빌려줄 수도 있지 뭐. 아니 그러면 그냥 위에 것만 빌려줘. 아 신동엽 좋아하겠다 이거. 선배는 그걸 어떻게 빌려주냐.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애교 섞인 톤으로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안 쓰던 하트까지 붙여가며 에이 깨끗하게 쓰고 돌려드릴게요. 고민의 흔적이 역력한 선배의 마지막 답장이 도착했어요. 그걸 또 돌려주게. 나중에 오해를 푼 선배는 제가 정자은행에 취직한 줄 알았대요. 아 재밌다. 깨끗하게 쓰고 돌려드릴게요. 다려서 드릴게요. 디디딩. 아 진짜 이상했겠다. 자 원주영 씨 거 하나 읽을까요? 원주영 씨. 저희 언니가 유치원에서 일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이들을 유치원 차량으로 하원시키는데 어느 날 6살 남자아이가 옆에 친구에게 그러더래요. 야, 너 남자랑 여자랑 키 싸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몇 살짜리가요? 야, 6살. 어떻게 되는데? 어? 야,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데? 유치원 다른 친구들은 그 남자아이에게 물어댔고 언니도 솔깃해졌더랍니다. 안 듣는 척 딴 데 보면서 뭐라는지 들었대요. 그 남자아이 다 안다는 큰 소리로 남자랑 여자랑 키 싸면 친해진다. 정답이네. 엄청 친해지죠. 네. 예. 엄청 가까워지죠. 네. 다른 친구들은 딱 그 말을 하자마자 하고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언니는 빵 터졌대요. 귀엽다. 자 이민영 씨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6건 추천서 빵건 허접스럽네요. 예, 저희 회사 과장님 외 5명의 추천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5명 추천 좋아요. 일단 3명 이상이 추천을 해야 됩니다. 저는 불교 군종병으로 복무를 했어요. 부대박 산골짜기 절의 중위인 군종스님과 병장인 저 단둘이 꿀을 빠는 군생활을 하고 있었죠. 간단히 저의 일과를 말씀드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8시 기상 스님 아침 준비, 12시 점심 준비, 7시 저녁 준비, 개밥 주기로 일과를 끝내며
야, 일요일은 종교활동원 군인들 아저씨, 군인 아저씨들한테 초코과자를 나눠주는 걸로 한 주를 마감하는 정말 꿀보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간부 사모님이 저희 절에 오셔서 진급 심사 기간 동안 진급 기도로 삼천배를 드린다고 하셔서 스님과 제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엄청났어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1500배를 정말 쉬지도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절을 하시는 거였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정신은 혼미해져서 나머지 1500배는 옆에서 숫자를 세드렸어요. 스님이 목탁을 한번 탁 칠 때마다 1756, 탁, 1757, 탁, 1758, 탁, 1739, 헉! 사모님이 깊은 한숨과 스님의 날카로운 눈빛을 느끼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해서 3000배를 마무리했습니다. 유유. 그날 이후 스님과 전 허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떨리는 고통으로 하루를 꼬박 알아누웠어요. 그런데 3일 후 진급이 희박하다는 그 간부님은 진급을 하셨고 사모님은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게 다 3000배의 힘이라며 소문을 내고 다녔고 그렇지 계속 순탄할 수는 없어. 그 결과 말년 병장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가끔 절에서 뵌 적이 있는 간부 사모님 5분이 저희 절에서 진급기도 3000배를 하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스님은 그럼 이틀 날 잡아서 다 같이 하시지요 하셨지만 남편 계급이 사모님 계급인 군대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고 따로따로 각각의 5명의 사모님들과 연달아 무박 10일 동안 7500배를 스님은 목탁을 7500번을 치고 전 숫자를 7500번을 외쳐야 됐어요. 차라리 훈련을 가겠다. 그날 이후 정말 15일 동안 스님과 저는 지독한 관절염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였고 두 번 다시 진급 기도를 받지 않으려고 스님은 디스크에 걸리셨다고 거짓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3000배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 사연이 방송을 탄다면 기독교 군종이 절로 간 사연, 군종병이 절로 간 사연, 군생활 20일 늘어난 말년병장, 한밤중에 절에서 들린 비명소리 등등 제 군생활 얘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밌겠는데 하나 더 보내주세요. 예. 시크릿 오브 스윔웨어네요. 네, 수영복의 비밀. 여자분 익명으로. 어휴, 시작부터 그냥. 저는 뚱녀예요. 아니, 뚱뚱녀예요. 정말 뚱뚱한가 보다. 그런 저에게 휴가란 그냥 집에서 방콕하는 기간이죠. 살 때문에 창피해서 휴가를 못 떠나죠. 그런 저에게 친구가 필리핀 세부로 휴가를 가자고 제안했죠. 친구도 뚱녀였는데 난 뚱뚱녀. 해외로 가면 그래도 창피한 건 없지 않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죠. 해외다. 그래 가는 거야. 해외에선 이 정도 뚱뚱번은 많을 것이다. 떠나자. 뚱뚱녀 셋이랑 뚱녀 하나 이렇게 네 명. 야, 뚱녀가 되게 가늘어 보이겠는데요. 뚱뚱녀 셋이랑 뚱녀 하나 이렇게 네 명. 정말 뚱뚱한 여행이네요. 그러니까 뚱뚱녀 셋이랑 뚱녀 하나니까 뚱뚱뚱뚱뚱뚱뚱 네 명이서 가기로 했죠. 그런데 길인데 수영복을 사려고 매장에 들렀는데 다 너무 꽉 끼더라고요. 가게 점원도 당황하는 모습을 보자 너무 창피해서 세부 여행을 포기할까 생각했어요. 그때 엄마가 나만 믿어. 엄마가 수영복 구해줄게 하시더군요. 며칠 뒤 엄마가 꽁꽁 비닐로 쌓여있는 쇼핑백을 건네셨어요. 이거 수영복이다. 어렵게 구했다. 수영복도 준비가 됐겠다. 야, 이제 떠나자. 와우. 친구들과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세부에 도착했죠. 숙소에 짐을 풀고 얼른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러 나섰어요. 길가에 소녀가 목걸이를 팔더라고요. 아니, 목걸이 사. 원 달러. 하더니 저희 뚱뚱보드를 보자. 아니, 목에는 안 돼. 언니한테는 안 팔아. 안 돼, 안 줘. 하더군요. 저희는 우울했지만 곧이어 나온 바다를 보며 기뻤어요. 바닷가에서 저희는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죠. 제 비닐에 쌓여있는 엄마가 준 수영복을 꺼내는데 완전 새파란 수영복이었어요. 아래 위 붙은 남자들 사각 팬티 모양의 수영복은
맞았어요. 그건 남자 씨름 팬티였어요. 엄마 친구 아들 중에 고등학교 씨름 선수가 있다던데 그의 거인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씨름 팬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제2의 이만기를 꿈꾸며. 아, 외국인이니까 다행이다, 그지? 친구에게 보여주자. 세부는 외국이 아니죠. 여긴 세부니까 야, 아무도 모를 거야. 걔네들한테는 외국어지 마. 입어, 입어. 하더군요. 그래서 입었죠. 파란색 씨름 팬티를 입고 위에 흰 팬티를 입고 위에 흰 티를 입고 위에 흰 팬티를 입으면 큰일 나죠. 파란색 팬티나 위에 흰 팬티를 파란색 씨름 팬티를 입고 위에 흰 티를 입고 바다로 들어갔는데 똥꼬 다 먹었어요. 게다가 저한테 씨름 팬티가 조금 커서 흘러내리더라고요. 제 뒤에 있던 친구가 외쳤어요. 야! 가방에 삿바도 있어! 삿바까지 넣어줬어.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저는 삿바도 맸어요. 그래도 똥꾸는 계속 먹었죠. 외국인은 겁나 쳐다보고요. 그래도 몇 년 만에 휴가를 즐길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답니다. 동료들에겐 여름엔 씨름 패티를 추천합니다. 내 가방에 삿바도 있어! 윤주명 씨의 사연입니다. 친구랑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뒤쪽에 자리가 하나 나서 친구는 앉고 저는 서서 가고 있었어요. 버스에 혼자 서서 핸드폰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는데 그날따라 제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속으로 좀 잘생겼는데. 그런 날 있어요. 그날따라 그냥 잘생겼다기보다 괜찮은 거죠. 괜찮아 보이는 날. 네. 평소에 비해 괜찮아 보이는 머리도 잘 되고 옷도 잘 받는 것 같고 뭐 그럴 때 있잖아. 네. 하던 찰나 좀 잘생겼는데 하던 찰나 친구 녀석이 저를 딱 보더니 잘생겼어 오. 하는 거예요. 동조를 또 해주면 더 신나지. 전 속으로 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만. 쑥스럽게 친구를 보고 씩 웃으면서 에이 아니야 네가 더 잘생겼어. 그러자 친구 녀석이 뭐라는 거야 임마 자리 생겼다고 앉으라고. 야 잘생겼어 좀 빨리 하면 더 그렇게 들리죠? 아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따라 잘생겼네. 잘생겼어 더군다나 만약에 앉으라고까지 했으면 되게 좋았겠네요. 잘생겼어 앉아 그럼. 네. 잘생겼다고 앉으라고까지 하네. 엄마의 뒤늦은 깨달음. 친구가 얼마 전 초강력 뽕을 구입했어요. 요쪽 파트도 괜찮은데. 뽕이 초강력 뽕은 어떻게 생긴 거야? 딱 붙으면 안 떨어지는 거야. 그거야? 아니면 그거 진짜 두꺼운 거 아닐까? 쪽 파트 괜찮아. 두꺼운 거? 아, 뽕 파트 괜찮아요. 옷장 깊숙이 넣어놓고 거사가 있을 때마다 쓰곤 했는데 얼마 전 데이트 날 장착하기 위해 장착. 무기인데 무기. 데이트 날 장착하기 위해 찾아보니 뽕이 없더래요. 대신 그 자리에 쪽지 한 장이 남겨져 있었어요. 딸아, 진실된 사람이 되거라. 아, 그게 뭐 어때서? 너무 초강력이었나 보지. 가식 떨고 살지 말란 얘기죠. 예. 엄마가 정직한 집안이네요. 이게 양말 말하는 어느 정도 이게 아니라 과장을 되게 심한 정도의 어떤 초강력 뽕이었나 보죠. 엄마가 서랍 정리하다 발견하시고 치우신 거예요. 친구는 예전과 달리 상체가 위축된 스타일로 다녀야 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데이트 준비를 하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또 엄마의 쪽지가. 딸아, 아무래도 쓰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이거 범진이 엄마 스타일인데. 그 메시지와 함께 뽕이 돌아와 있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죠.
다시 한 달쯤 지났을 때 서랍을 열어보니 엄마 이번엔 좀 더 큰 뽕이 놓여있고 쪽지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말미에 재밌네요. 말씀은 못하면서 이제 문자로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을 다시 본 날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장인어른 무척 무서운 분이에요. 몇 년 전 처갓댁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TV 스펀지에서 방구에 불이 붙는가라는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방구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방구에 불 붙습니다. 한무 선생님이 네, 불 큰 불 났잖아요. 큰 불 납니다. 큰 불 나요. 방구에 불이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주머니님 또 모여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구에 불이 붙어요. 정말 웃겼지만 장인어른께서 밥 먹을 때 시끄러운 걸 싫어하셔서 억지로 웃음을 참았어요. 그런데 아들 재훈이가 흥분했어요. 저... 우와! 완전 신기해! 방구에 불이 붙어! 엉덩이에서 불 나가! 와! 재훈아, 조용히 해. 밥 먹자. 조용히 해. 장인어른 눈치가 보여서 조용히 시켰지만 아들은 한둘 더 떠서 아빠,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진짜 방구에 불이 붙는지 한번 해봐, 봐봐! 아빠가 밥 먹는 자리에서 시끄럽게 하는 거야, 진짜! 시끄럽게 하는 거지. 아빠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해봐. 어, 아빠. 재훈아 너 혼난다. 저는 장인어른 눈치가 보여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재훈이 너 안방으로 따라와 인마. 장인어른은 재훈이를 데려가서 문을 잠갔어요. 설마 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근데 안방에서 아 뜨거. 저는 장인어른을 그날 다시 봤습니다. 욕쟁이 수녀님 사연을 욕쟁이 수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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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입니다. 네. 욕쟁이 수녀님 너무 언바란스하다. 네, 욕쟁이 수녀님 박경준 씨. 저는 이태리 파루지아라는 도시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곳에 국립언어학교에 입학을 해서 정말 고3처럼 공부를 했어요. 한국말 쓰면 이태리 말이 안 될까봐 되도록 한국 사람과 접촉도 피하면서 몇 달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반으로 한국인 수녀님 두 분이 새로 오셨어요. 키가 작고 귀여운 김 막달레나 수녀님, 수줍음 많은 박수잔나 수녀님. 두 분은 참 열심히셨죠. 하루는 반에서 이태리어 동사 변형을 배우는데 이태리어는 인칭에 따라 동사 원형의 어미가 변합니다. 예를 들어 먹는다라는 뜻의 동사 만자레는 1인칭 만저, 2인칭 만지, 3인칭 만자. 우리가 먹다는 만지아모, 너희가 먹다는 만자테, 모두가 먹다는 만자노, 이런 식이죠. 그녀는 놀다 즐기다라는 뜻의 동사 지옥가래를 배우는데 야 이거 자 아유 이게 지옥가래. 지금 여기 천당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이게 예, 이태리어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옥가래 놀다 즐기다 지옥가래를 지옥가래래요. 네, 지옥가래 배우는데 김 막달레나 수녀님이 일어나서 동사 변형을 발표할 차례였습니다. 자 잠깐 망설이던 수녀님은 눈을 질끈 감고 말씀하셨어요. 조꼬 조끼 조가 조끼아모 조카테 조카노 조끼아노 조카노. 그 이후로도 이태리어로 인분을 뜻하는 까까 등의 단어로 인해 우리 한국 사람들만 수업 중에 아주 숨이 넘어가 버렸어요. 와 제대로 막 터져갖고 웃었던 해프닝이 있었답니다. 아는 언니와 소심한 남친이라는 제목으로 글 쓰니 홍미옥 씨. 조회수 30건 출연수 4건입니다. 나이 꽉 찬 아는 언니가 몇 년 만에 남친을 사귀게 됐어요. 남친은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사귄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남친이 집까지 바래다 주길래 골목을 배회하더니 집 앞에 도착해서는 언니를 바로 들여보내주지 않고 뜸을 들이며 잡더래요. 언니는 속으로 아싸,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 눈치 없는 자식이 드디어 키스를 하려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남친이 더듬거리며 말을 하더래요. 저기 있잖아. 나랑 아 저기 있잖아. 뭐 왜 어 왜 그랬는데 어 왜 뭐 어떤 거 때문에 왜? 아, 아니 저 있잖아 저 아 저기 있잖아 내가 아 저기 아, 저 어 아 저 언니는 너무 답답해서 꽉 먼저 덮치고 싶었지만 이미지를 위해 꼭 참고 속으로 힘내 이 자식아 넌 할 수 있어. 다 된 밥이야. 한마디만 해. 힘내. 힘내라. 힘. 언니의 응원덕이었을까요? 드디어 남친이 키스하자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은 너무나 쇼킹하게도 이랬죠. 저기 있잖아. 아, 저기 내가 5만 원 줄게. 키스 한번 할래? 5만 원 줄게? 어? 5만 원 줄게? 우리는 지금 사귀고 있는 사이인데 연인 사이인데 3개월째 잘 만나고 있는데 키스를 돈 줄 테리 해달라뇨. 언니는 몹시 분노했어요. 뭐? 너 지금 장난쳐? 그게 무슨 뜻이야 지금? 어? 아니 난 그냥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야? 언니는 도대체 이 화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언니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엄마였죠. 니까짓게 뭐라고? 줄 때 얼른 받고 한번 해줘. 아니, 엄마 어떻게 할 때마침 왜 모르죠? 이런 때마침 어떻게 이런 문자가 오지? 니까짓게 뭐라고? 줄 때 얼른 받고 한번 해줘. 순간 울려다 보니까 집 창문을 열어놓고 온 식구가 돌아가면 몰래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곧이어 아빠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딸아, 한번 해주고 들어올 때 그 돈으로 치킨 사와라. 대박이다. 언니는 너무 황당한 문자에 멘붕이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엄마의 문자. 딸, 노상방뇨 벌금도 5만 원인데 그깟 주둥아리가 뭐라고. 한 3만 원만 깎아주라,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남친을 보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저 그냥 들어왔대. 아유, 그냥 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른 한번 해줬어야지. 니까지 이렇게 뭐라고. 아이, 딸, 아빠가 치킨 먹자고 했잖아. 그냥 한번 해주지 그래서. 아, 나 치킨 어떡해. 언니는 내가 얼른 시집을 가야지 이런 대접에서 벗어나겠구나 뼈저리게 느꼈다네요. 후일담이 왔네요. 안타깝게도 언니와 그 소심한 남친은 헤어졌어요. 어휴. 가끔 언니가 그냥 그때 돈 받고 해줄걸. 후회 반 농담 반 얘기를 하곤 한답니다. 양념 반 후라이드처럼이야. 문자 보내는 거 너무 웃긴다. 꽃다운 25살 여름 타는 처녀예요. 여름을 맞이하여 겨드랑이 털 제모를 결심했어요. 마침 회사 사내 게시판에 임직원 할인가로 겨드랑이 제모가 5회에 5만 원이란 공고를 보게 됐죠. 아, 1회에서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게. 한 방에 힘들죠. 아, 그래. 네, 그렇죠. 몇 번 해야 돼요. 잘 몰라갖고. 네. 문자 상담 언제나 환영이라는 내용을 보고 문자를 보냈어요. 겨드랑이 제모하려고 하는데 오늘 가능한가요? 바로 답장이 오더군요. 가능. 뭐라고요? 가능하다고요. 가능하다고. 가능. 예. 말이 짧아서 기분이 좀 그랬지만 다시 문자를 했어요. 6시 반 예약해도 되나요? 그러자 잠시 후 피부과에서 보내온 답장이에요. 겨드랑이에 씨를 말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문자. 와, 여기 대박이다, 진짜 문자를 대박. 보냈어요. 이렇게. 겨드랑이에 씨를 말려드리겠습니다. 아, 재밌다. 겨드랑이 씨를 말려주신대요. 우리 큰아이 4살 때
신랑이 장난으로 조인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아빠 젊을 때 사진이야 하고 장난을 쳤어요. 아이는 순진하게 조인성이 아빠 젊을 때라고 믿는 눈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애들을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는데 벽에 광고 모델인 조인성 사진이 붙어있었죠. 그걸 본 우리 큰아들 조인성 사진을 가리키며 아주 큰 소리로 아빠! 이거 아빠 젊을 때 사진이에요? 순간 사람들이 정말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뒤를 휙휙휙 돌아봤고 사람들의 어이없어하는 시선을 느낀 신랑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래 조용히 하자 조용히 하자 일단 자리에 착석을 했죠. 그런데 우리 아이 다시 큰 소리로 엄마 그럼 옆에 있는 이 여자를 엄마예요? 그 여자는 이민정이었다죠. 사람들 또 휙휙 돌아보고 웅성웅성 대고 막 잔 정말 아유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니야 엄마는 아니고 아빠 옛날에 사귀던 사람. 뭐야 이거. 저희 부부는 한쪽에 찌그러져서 조용히 밥만 먹었답니다. 끝났어요. 끝났나. 저희 엄마는 여자분이시네요. 저희 엄마는 집에서는 인윤전윤 하시면서 밖에서는 엄청 고상하게 말씀하세요. 뭐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친구분들하고 있을 때랑 또 남자가 중간에 한 명 껴있을 때랑 다르시다. 그리고 평소 얘기할 때랑 네. 전화 받을 때랑 목소리 네. 예, 완전 다르죠. 하루는 엄마께 전화를 했는데 밖에 계신지 완전 교양 있게 여보세요. 오 딸. 엄마 어디야? 볼 일 있어서 지금 은행에 와 있어. 지금 상담 중인데. 그래 잘 됐다. 나 거기 물어볼 게 있었는데 엄마가 대신 좀 물어봐줘. 한국 마일리지 카드 즉발 되냐고. 즉발은 즉시 발급의 약자죠. 다음 주 해외로 휴가를 가게 돼서 급하게 한국 마일리지 쌓이는 신용카드를 만들려는데 바로 발급이 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좀 곤란한 듯. 그게 될까? 하시더니 전화기 너머로 직원에게 묻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요 우리 딸이 한국 마일리지로 족발시켜도 되냐고. 한국 마일리지로 족발시켜도 되냐고 좀 물어봐 달라는데요. 전 귀 기울여 듣다가 빵 터져갖고 엄마에게 다급하게 외쳤어요. 엄마 그게 아니고 즉발 족발이 아니고 즉시 발급 즉발.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하자 엄마는 직원 앞에서 창피했는지 본 성격 드러내시며 야 이년아 그럼 진짜 그렇게 말해야지 사람 개박씨 시켜주며야. 은행에서 족발 시켜 먹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죠? 와. 네, 그래. 아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아 족발. 아유 한국 마일리지로 족발 시켜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에러.